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8년이 가고 2019년 새해가 왔는데 아버지께서 이 선교복지신문방송에 복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젯밤에 어디 우리 홍순면 목사하고 어디를 갔다가 집에 오니까 한 12시 다 됐어요. 그 집을 켜니까 갑자기 종소리가 막 둥둥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보니까 2018년에 어디로 가버렸어요. 어? 큰일 났는데? 그랬더니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 내일 참 인천을 가야 되지. 인천 가면 2019년이 혹시 올란가? 그래서 사실은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아버지 저보고 격려사를 하라고 하시는데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제가 그제 그 뉴스를 보니까 이 지구상의 인구가 한 75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루 생활비가 1345원 파리바게트에 빵 하나가 1300원인데 하루 생활비가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한 10억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75억 중에서 장애인이 한 15% 한 10몇억 되겠더라고요. 난민이 엊그제 뉴스에 6,850만 명, 약 7천만 명에 육박. 그리고 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주 불쌍한 사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나사로가 대문을 지키고 있는 집에 그 집 주인 되는 우리가 우리 식으로 하면 부자라고 하는 사람 이 지구상에 사는 동안에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아마 부러움의 대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아주 불쌍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누가복음 6장에 있다시피 화 있을진저 그러면 화 있을진저가 나오면 그 다음 사람이 그게 구원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예 너는 그 지구에 살 때 좋은 거 다 받았네. 그러니 여기 올 수가 없어. 너를 드려줄 장소는 없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1절까지 쭉 일관되게 흐르는 사상이 인류의 구원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시대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을 어느 장소에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스님이 교회 와서 설교 듣겠어요? 근데 방에 앉아 유튜브는 봐요. 이슬람의 이만인가 하는 그 종교 지도자가 교회 와서 설교 듣겠어요? 근데 집에 앉아 유튜브를 본다. 결국 이 방송이라는 것이 해야 될 역할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 2019년에는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선교방송 1월 말인가요? 어디 이사를 간다 그러더만 저게 어쩌면 계기가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김성수 목사님과 그 일하시는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이제 금년에는 그 고생한 것이 바탕이 되어서 이제 뭐 일 좀 하겠구나. 그래서 저보고 좀 네가 좀 앞장서서 도와주면 안 되느냐? 뭐 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뭐 여러 번 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제도에서 3년간 개척교회 하고 그리고 장장 1995년 9월 28일 끝났으니까 23년 4년을 아무것도 못하고 전화 한 통화도 제 마음대로 못하고 아버지 전화 한 통화 하면 안 돼요? 어디를 가거라. 우리 고향 경상도에서 서울을 오는데 서울을 가라고만 하시지 가서 누구를 만나는지 전혀 말씀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고향에서 서울로 이사를 오는데 그냥 가거라고. 아버지 아빠 가서 방을 얻어놓고 가야지 어떻게 그냥 이사가라고 합니까? 종아 예? 아브라함이 방 얻어놓고 이사갔더냐? 예? 아이고 알았습니다. 짐을 싣고 오니까 딱 방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 아버지는 시키는 대로 하면 다 이미 다 되는구나. 몇 년 전에 아버지 한국에 목사들은 만 70세 되면 정년퇴직해요. 저도 이제 몇 년 있으면 만 70세라니까요. 아, 맨날 이렇게 훈련만 시키실 거예요? 종아, 예? 내가 모세는 80부터 썼느니라. 예? 그 할 말이 있어야죠.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저도 120세까지 살게 하겠습니까? 내가 못할 것이 있느냐? 말해가 내가 하나님 이길 수도 없죠.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것이 이제 근 20년 만에 단에 처음 세운 게 2015년인데 띄엄띄엄 세우다가 이제 작년부터 조금 그 빈도가 잦아져요. 그래 이제 주님이 2019년도에는 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 내가 너를 지금까지는 물속에 숨겨두었다. 내가 너를 드러낼 텐데 그때는 좀 시끄러울 것이다. 알겠습니다. 2019년에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이 나라뿐만 아니죠.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쓰나미가 확 와서 몇백 명이 확 뭐 어떻게 하질 않나, 화산이 폭발해서 뭐 어쩌질 않나, 여러 가지 재앙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점점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기 때문에 정말 긴장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럼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아버지 제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깨워야 돼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다고 주님 탄식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깨우게 해주세요. 아마 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혹은 이 방송을 통해서 깊이 잠든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차피 살아봐야 70년, 뭐 80세, 오래 살면 90세인데요. 기왕에 사는 것 멋지게만 살아야 되고 그야말로 분골쇄신 온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저 영혼들을 깨워야 돼요. 이 성교복지신문방송이 정말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크리스천들은 사실은 다 사명이 있죠. 사명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사명의 종류가 다 달라서 그렇지. 어쨌든 간에 한번 우리가 분발해서 심하게 코를 골고 있는 사람은 흔들어 깨워야 할 것이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데 정신 팔린 사람들은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일어나라고 했어요. 빛을 발하라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 우리는 이 절박한 시간에 정말 이 지구라는 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어서 큰일 날 이 별.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뒷짐을 지시고 아,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우려놨어. 나는 표현을 들었죠. 하나님이 뒷짐 지으시고 아, 이 지구라는 별에 있는 인간들을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나온 답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누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때가 오리니 빛을 거두어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성도들의 권세가 몽땅 다 깨져나가는 그 시대가 그렇게 멀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께서 놀랍도록 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구하고 그렇게 하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